시장 조정을 이겨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또 반등을 해주나요? 아침만 반등하고 오후 떨어지는 건지, 그거는 뭐알수 없지만, 어쨌든 시장이 반등한 것은 좋은 일이죠. 자, 그러면 같이 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어서 오시고요. 오늘 그래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시장 조정을 이겨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가면서요. 요즘 이제 핫한 얘기가, 이제 저는 뭐, 가치 투자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는 안 맞을 거예요. 단타는 트레이더 방에 가셔야 정상이고요. 제가 뭐, 오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단타라는 방은 아닙니다. 제 방은 좋은 주식을 사서, 예, 꾸준히 부자 되는 방, 그런 쪽으로 가는, 유도하는, 제 투자 철학이기 때문에 그것만 다르다는 것이지. 물론 이제 제 방에서도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잘라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이 원래 중장기 투자로 가는 그런 투자 전략입니다. 그럼 이 6월의 주식시장은 어떡할까? 지금 같이 한번 또 보면서 6월 시장은 상당히 좋은 것보다는 흐름이 상당히 나빴지요. 네, 지수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장에서 뭐, 1800포인트까지 뭐 깬다, 또 얼마까지 깬다, 이렇게 그 예측하는 지표가 많이 전문가들 속에서 나오고 유튜브에서 많이 그렇게 올라오는데요. 여러분은 그거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죠? 지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시면 예, 아무 종목도 못 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종목이라는 것은 시장이 한번 조정할 때마다 새로운 업황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주도주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잡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좋은 주식을 샀다 그러면 역시 함부로 손절하면 여러분은 손실이 더 커진다는 거. 대부분이 제가 우리 유료원들을 이끌고 가면서 보는 것을 거의 대부분이 수많은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거 보면 부실 종목을 너무 많이 들고 와요. 근데 그거 이길 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많은 손실을 보고 들고 올때뭐 스마트 농구님도 어서 오시고요. 많이 종목들을 들고 올때 보면 뭐 전국에 사이트가 워낙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그죠? 사이트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전문가들이 추천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급등 나간다는 종목만 추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깡통 나고 이런 것이 수두룩하게 너무 많이 봅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가치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했지만 6월 시장은 상당히 이제 코스피도 역시 상당히 어려운 장에 와 있고요. 그죠? 지난번에 대폭락이 왔을 때의 장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죠? 또 코스닥 역시 그거보다는 덜 빠졌지만 코스닥은 아직 조금은 더 강세긴 하지만 많이 어렵다, 장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가져갈 거냐. 시장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얼트로 도망가야 되냐? 가장 그것이 중요한 거겠죠. 화웨이에 대한 미국 상무부 제재 조치가 장기화될수록 그죠? 삼성전자 스마트폰 반사적 수익을 입을 것은 확실합니다. 반도체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제 27일 날 화웨이의 임원이 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안양에 있는 RFHIC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부품을 잘 공급해 달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미국에서 깨지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죠? 가장 만만하게 한국인 것 같아요. 쟤네들은 사드 보복 강력하게 해놓고, 그죠? 아쉬운 것은 이제 아쉬울 때는 한국에 와서 손 내밀어요. 쟤네 좀잘 나간다고 한국 무시하고 깔볼 때는 언제고. 참 재밌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미국 정부 트럼프가 그대로 끝나느냐? 절대 아닙니다.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이제 그러면 중국에서는 반대로다 이제 희토류로다가 무역 보복을 가하겠다. 희토류가 지금 중국에서 수출량이 최고로 많죠. 전 세계에서. 그것의 30%를 물론 미국에도 2등인가 3등의 희토류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토류를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그것이 우리는 수출 제한을 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마이드스 님도 어서 오세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트럼프가 이제 또 하나 칼을 또 꺼내들었죠. 그것이 바로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정부 지원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정부 지원을 이걸 갖다 태클을 걸겠다. 이렇게 해서 또 심각한 또 그래서 결국 미국도 장도 상당히 어려운 장으로 당분간 이 무역 미중 무역 협상이 쉽게 끝날이라 생각하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현금을 아끼면서, 그죠? 정말 좋은 종목에다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종목을 다 팔아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좋은 종목을 사서 가져가야 되는 것은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가져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또 반등으로 돌아서게 되면 여러분이 종목을 다 팔고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다가 그냥 쭉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지를 못하니까 아닌 장이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끊임없이 명인들이 하는 얘기고 저도 지금까지 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시장이 약세장이라서 다 팔고 도망가야 된다. 또 시장이 강세장이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강세장에 있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약세장에도 여러분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 강세장으로 갈때 그것을 추가 매수해서 그것이 더큰 수익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현금 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 원칙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지금은 그럼 주도주군이 어느 업종인가 제가 끊임없이 알려드렸지만 아직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주도주가 누굽니까? 지금은 5G 장비주가 연일 신고가를 했다. 어제 잠깐 조정을 했죠. 그것이 뭐예요? 포트에 담고 있지 못하면 수익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차트만으로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수많은 사이트에서 부실 종목 상한가 간다고 그거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도주를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생각은 안 해요. 전문가도 어떤 것이 주도주가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걸 쳐다만 보고 추천을 못해서 결국은 수익이 한참 난 상태에서 전부 급등주만 만지고 있습니다. 주도주를 가만히 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볼까요? 예? 뭐죠? OE 솔루션. 오늘도 또 나가지요? 뭔 일인지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벌써 나갔잖아요. 그죠? 수익이 엄청나게 나갔어요. 주도주 가는데, 그 다음에 윈스. 예? 어제도 엄청나게 나갔죠? 뭐, 솔리드. 예? 이런 걸 보셔요, 한번. 그 다음에, 또 뭐죠?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 그죠? 또 뭐가 있어요? KMW. 이런 거는 하나도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하면, 그죠? 갖고 있지 못하면 이큰 수익이 날때 여러분은 한계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이트에서 제방에 올 때마다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보면 이런 종목은 한계도 없어요.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그죠? 시장이 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한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포트를 잘못 짠 거죠. 그죠? 색깔을 바꿨는데 또 다시 바뀌었나요? 이게 원래 빨간색으로 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자꾸 바뀌죠? 파랑색으로 했는데, 자꾸 바뀌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원래가 사이트 자체에서 그런 건지, 아까 우리 유리원이
눈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바꾸라 그러는데 이게 고정이 처음 이게 틀면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아마 파란색으로 좀 바꿔줬으면 더 좋겠는데 왜 운영진에서 해야 되는 건가? 저도 바꾸는 거 나와 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또 해도 또 원위치로 가고 원위치로 가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주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주도주를 갖고 있지 못하면 수익이 크지를 못해요.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주도주는 다 하나도 없고, 그죠? 급등 나간다 그러고 그저 부실 종목에다가 잔뜩 물려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꼭 담아야 되는 거고요. 또세 번째가 뭐죠? 자, 그래서 이 화웨이가 고립무원에 빠지니까 한국에다가 와서 손을 내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웨이는 영국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두뇌에 대한 ARSM의 기술에 대해서, 그게 손정의 한국 영국 지사거든요. 손정의가 인수했으니까 영국에서 못 보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화웨이는요? 난리 났죠. 그다음에 또 게임 중독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을 2022년에 적용한다. 그래서 국내 게임 업체가 타격에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너무 게임 업체에 또 잔뜩 투자하는 것은 역시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런데 위메이드는 이번에 중국과 싱가포르 두 번에 걸쳐 판권 승소 판결을 받아서 상당히 좋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게임주도 그렇고 바이오주도 그렇고 아직은 주도주 대로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YG엔터하고 지금 어제는 또 뭐죠? SM에 대해서 엔터테인먼트가 요즘 순환을 겪고 있죠. SM에 대해서는 어제 그 뭐죠? 돈도 못 벌면서 그죠? 돈을 뭐 배당도 안 주고 그래서 어제 뭐 행동주의 펀드에서 지금 뭐 소송을 걸겠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어요. 돈은 100억씩 매년 빠져나가는데 배당 하나 안 주고 그죠? 엉망이다. 또 YG엔터는 승리에 이어서 또다시 동남아시아에서 뭐 제가 이건 YG는 우리가 추천을 안 하고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좀 좋지를 않아서 안 샀는데 승리에 이어서 버닝 사건, 승리의 버닝 썬 사건 이후에 양현석 씨의 성접대 의혹으로 주가가 또 급락을 해버렸죠. 이게 올라가려고 그럴 때도 제가 안 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YG엔터를 주로 SM하고 YG엔터를 했었는데요. 자, YG엔터도 지금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YG엔터가 JYP엔터. 상당히 많이 갔지만, 지금 추세는 좀 이탈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 이것을 이탈할 때는 자르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수익을 줬죠. 상당히 많이 수익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는 지금 뭐 온통 현대중공업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현대중공업이 민주노총 산하 근로자들이 무슨 뭐 엄청나게 뭐 지금 그죠? 점령하고 저거 합병을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사실상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장하기도 싫어요. 저 같아도 사장 안 하고 싶어요. 정부에서 이거 아마 현대중공업이 인수하게끔 이렇게 유도한 건데. 그죠? 현대중공업에서는 뭐안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을 자처하고 또 이번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심각하죠. 뭐 지금 뭐 땅속에 묻었던 건물 밑에 파묻었던 뭐 뭐를 갖다 꺼내서 비리를 캐내겠다. 어쨌든 미국에다 상장하려고 한걸 한국에서 상장하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한국에서 상장을 했더니 이 난리가 나서 정말 기업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오늘은 하나씩. 그럼 외국인들은 지금 이 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 뉴스에 하나 나온 게 재밌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수익률을 한번 쑥 이게 뉴스에 나온 걸 한번 빼왔는데요. SNK 해가지고 마이너스 22%, PSK에서 23%, 도이치모터스 15%, 하츠가 14%, FNS테크 29% 마이너스 났네요.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뉴스에서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진짜 갔나요? 한번 볼까요? 도이치 모터스. 예, 오늘도 또 올라가네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기서는 돈 벌었다 그러는데 나머지는 돈을 못 벌었다. 상당히 우리가 그 평균가 계산을 해보면 의외로 외국인들이 돈을 못 버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요. 손실이 많이 나 있는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유리원들하고 같이 과연 외국인들은 돈을 지금 벌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평균가를 한번 계산해 보자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외국인들도 안 팔고 그저 잃고 있어도 아직도 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만 생각 없이 그냥 막 팔아버린다는 거죠.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계산 안 해보고 막 팔아버립니다.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다. 손절이 무슨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손절이 반드시 여러분을 구제해 줄 거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산입니다. 제 견해입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도 많을 거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본 좋은 주식은 손절 안 해도 여러분이 이깁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는 뭐죠? 시뮬레 백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뮬레이션 자료를 계속해서 보여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장기 투자라는 것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흔들리지 않게 들고 가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도이치모터스를 과거에 우리가 만약에 5년 전에 한번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그 5년 전에 여기서 사가지고 1월 2일 날은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그냥 5년 전에 사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139% 났습니다. 그럼 1년에 얼마예요? 140%면? 20 몇 프로씩 돈을 벌어준 거예요. 25%씩 돈을 벌어준 거예요.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그죠? 5년 동안 25%씩 벌어주고, 이자, 뭐죠? 배당까지 받고.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그 무슨 일이 있어요? 다 팔고 여러분이 끝나야 됩니까? 그 안에 시장이 조정하고, 무슨 뭐 리먼 사태가 오고, 별짓 다 해도, 그 떡도 안 해요. 그렇죠? 한번 보자고요, 또. 자, 시장이 뭐 어떻게 됐든, 자, 한번 같이 보자고요. 고영. 이렇게 보자고요. 고영, 야, 리먼 사태가 언제냐? 2009년이다. 그 리먼 사태에다가 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요? 큰일 났나요? 안 났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이게 뭐예요? 2800%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2800%? 그러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문가님,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 내가 2800% 났다 그러던가요? 삼성전자를 십몇 년 들고 왔는데 2800%가 났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너무 작아요. 억울해요. 왜 그땐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왕창 사놓을 걸. 아, 그랬으면 지금 돈이 얼마야? 천몇 프로인가? 제가 1800%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고용에다가 천만 원만 담고 지금까지 뭐 시장이 뭐 어떻게 됐네, 뭐 지수가 어떻게 됐네, 난리가 났네, 무슨 뭐 당장 기업, 뭐죠? 대한민국 주시장이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서 망할 것 같네. 그냥 사서 가만히 묻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천만 원 그냥 사놓고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고 사놨습니다. 뭔 일이 벌었을까요? 천만 원이 얼마야? 2억 8천이 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래도 오늘도 역시 단타하고 팔고 사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떼돈을 봅니다.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문제는 뭐죠? 이렇게 2, 3년 동안 안 가고, 3년 동안 못 가고, 2년 동안 못 가도 이걸 들고 갈수 있는 여러분의 배짱과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저는 이걸 연구하느라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이걸 연구하느라 진짜 8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수없이 단타해서 돈을 벌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놓고 그냥 묻어두면 알아서 그것이 지가 알아서 좋은 일을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없네요. 그렇게 들고 갈 사람이 있남. 그러니까 수많은 전문가들 책에서도 뭐라 그러냐. 그렇게 들고 갈 사람이 있남. 없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데 누군가는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부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 교수도 유한양행을 43년을 들고 와서 부자가 돼 있어요. 또 동국제약에다가 28명의 가족들이 자기 임원이니까 28명의 가족들이 동국제약 사놓고 40년을 들고 왔더니 28명이 전부 부자가 됐더라. 꿈 같은 얘기지만 현실입니다. 셀트리온을 세상에 우리 유려운 삼촌이 예? 공사라고 1600만 원 받을 거를 셀트리온에서 돈을 안 주고 주식을 주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2008년에 사서 지금까지 갔더니 이게 갔을 때 얼마예요? 1600만 원이 4억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팔고 사야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팔고 사다가 우리 유료원도 지금 2억 5천을 날렸어요. 제 방에 지금 오셨는데 팔고 사다 2억 5천 날린 거예요. 손절매 나오기만 하면 손절매 하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지기만 하면 그럼 여러분은 손절매 한번 보자고요. 10% 떨어지면 손절매했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으로 또 옮겨갔습니다. 그것도 또 10% 떨어지면 또 손절매하고 또 다른 거로 또 옮겨갔습니다. 또 그것도 10% 떨어지면 손절매해야 되나요? 그게 정답일까요? 돈을 잃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겠죠. 돈을 다 잃어버리는 방법이 바로 손절매입니다. 그러니까 손절매하다가 9억을 날릴 수밖에 없는 일을 벌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손절매하지 않을 종목을 매수해서 분할 매수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로 지지 않는 방법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하나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기본의 원칙은 꼭 지키라. 신신당부라죠. 그죠? 어떻게요? 여러분이 비중을 지키면 되잖아요. 안 지킨다고요. 더 빨리 가서 빨리 부자 되려고 욕심내서 몰빵해요. 그런 사람이 역시 비중 원칙에 어겼기 때문에 깡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개인 투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 기업이 뭔지 분석을 안 해요. 그 기업이 진짜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분석 안 합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것이 다 100%인 줄 알아요. 어떻게 전문가가 100%로 맞춥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두 번째, 분산 투자를 해라 이 말이에요. 전문가님 종목이 몇 개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업황이 가는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네? 5G 장비주들이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주도주 장비를 그 장비를 다 삽니까? A라는 사람은 어떤 종목 사고 B라는 사람은 이 종목 사고 그럼 자기 자신을 주도주가 갈 때는 같은 업황이 같은 업종 사이클로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죠? 그런 거는 안 사고 이상한 것만 사갖고 오는 거예요. 급등 나간다고. 당장 여러분이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봐봐요. 재밌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무슨 내일 당장 갈 1000% 종목, 내일 당장 급등할 뭐 3000% 종목 추천하니까 빨리 오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모두가 어떻게 해요? 대중심리로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돈을 떼돈 벌 줄 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종목 갖고 오면 전부 다 부실 종목 들고 와서 정지당하고 깡통나고 있어요. 참, 제가 보면 답답해요. 그죠? 자, 분산의 원칙. 두 번째. 여러분이 분산의 원칙을 지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땜이라도 깡통 안 나요. 종잣돈을 지킬 수 있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동일 비중으로 가시면 돼요. 나는 한 종목에 500만 원, 나는 기업 분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500만 원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씩 다 투자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제 이해해서 시장을 이해하고 종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는 좀 비중을 많이 남겠습니다. 그거는 공부가 서서히 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세 번째, 자금 관리 원칙.
현금 보유가 왜 중요하냐?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을 할 때는 여러분이 현금 보유를 갖고 있으면 우량한 종목이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찬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대로 풀 베팅해 놓고 나서 보니까 아 이제 싸지게 깎아줬으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걸 사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이 더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뭐예요? 기업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기업이 좋다라는 걸 확신이 들었을 때 충분히 하락해서 이것은 이제 가겠구나 그럴 때 더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현금 보유가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가 필요한 거예요. 시장은 언제나 1년에 서너 번씩, 그죠? 아니면 두세 번씩 뭐로 온다? 블랙스완은 언제나 옵니다. 그것이 시장의 역사예요. 시장의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급할 이유가 없어요. 천천히 유연성을 가지고 대중들이 가는 길에, 그죠? 무슨 뭐 3000% 가는 종목을 추천하고 대중들이 가는데 같이 가서 다 몰살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공공후속주가 뭐 무진장 나갔나요? 공공후속주를 뭐 추천한다.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저 가서 좋은 종목만 사갖고 오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급등 상한가는 부실 종목을 사갖고 와서 그것을 갖다가 깡통나고 정지당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 좋은 종목 산 거, 아, 이거 좋은 종목 괜찮네요. 이건 들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안 들고 가고 부실 종목 들고 온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자, 그래서, 네, 일초월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투자 흐름을 먼저 이해하라. 주식 시장의 속성은 사소한 충격에도 모든 참여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리게 마련인 것이 이것이 군중심리죠. 시장이 급변하는 때일수록 어때요? 멀리 떨어져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신이 정한 원칙을 굳게 믿고 밀어붙이는 뚝심도 있어야 돼요. 내가 좋은 종목을 확실히 가졌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좋은 종목이 여러분을 배신하는 일은 없거든요. 배신한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자기 주식 비중이 많은데 그걸 안 팔고 견딜 수 있을까요? 얼른 팔,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 누구예요? 사장님인 거예요. 아, 사장님이 안 도망가는데 여러분이 왜 도망가야 돼요? 좋은 주식 사서 사장님이 안 파는데 내가 팔 이유가 없잖아요. 자, 원자재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을 압도할 때 여러분 시장을 하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어떤 이유로 무엇을 보고 있나? 자, 시장 5G가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는데 계속해서 유튜브도 얘기하고 제가 주도주 간다고 그랬을 때가 제 유튜브를 보면 LG유 플러스가 시작 발동이 걸렸을 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5G가 나간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도주가 나가니까 매수해야 된다. 그럴 때가 여기였습니다. 2018년 6월 달이었습니다. 우리 유료원들은 알죠. 무료방송에서 이제 처음 얘기한 2월 달이었습니다. 5G 장비가 자 대장보다도 더 멀리 가야 될 것은 장비주들이다. 장비지를 사야 된다. 자, 2018년 6월 달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실까요? 예. 네. KMW. 예. 네. 2018년 6월 달. 못 갔죠? 그 다음에 OE 솔루션. 자, 6월 달이죠? 예, 6월 달부터 뭔가 이상하죠? 또 누구예요? 에이스테크, 아, 뭐 윈스, 여기다 얘들은 인재 나가죠. 인재라, 그죠? 또 누구예요? RFHIC. 이때 벌써 우리는 주도주 가야 되니까 가서 종목을 사야 된다. 이게 뭐 6월달 벌써 이미 이만큼 올라갔었던 거예요. 주가는 언제든지 시장이 변화가 오면 주도주가 바뀌어서 업황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업황에서 주도주가 나가는 겁니다. 변화된 환경을 남보다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거죠. 업황 사이클을 이해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달라지면서 수익 창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왜이 기업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느냐 볼 생각은 안 하고 뭐만 보죠? 차트만 봅니다. 재무 분석을 해서 좋은 기업이 왜 이렇게 나가냐? 스마트폰이 왜 나가는 거냐? 오늘은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는데요. 나가나요? 네. 벌써 파트론이 바닥에서 지금 얼마큼 올라갔습니까? 끊임없이 제2의 주도주 간다. 자, 또 5A 때문에 수혜를 더 많이 본다. 지금 벌써 이만큼 나간 거예요. 끊임없이 사줬죠. 그것이 뭐예요? 펀더멘털이 바뀐 거잖아요. 왜? 5A가 안 팔리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더 팔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지 말고 누굴 사라? 삼성전자 납품하는 중소형 기업을 사면 여러분은 수익을 더 많이 볼수 있다. 끊임없이 얘기했어도 여러분은 못 사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못 삽니다. 두렵습니다.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자, 올라가는 거는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못 사고. 떨어지는 종목은 또 뭐죠? 반등해줄까봐 희망 때문에 못 팔고. 그 여러분은 거꾸로만 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외인들은 죽어라 팔고 도망가고, 기관이나 외인들은 죽어라 팔고 도망가는데, 개인들은 그거 반등해줄 거라고 죽어라 붙들고 못 팔고. 걱정되는 종목은 개인들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끊임없이 사는데, 개인들은 올라가는 종목은 죽어라 무서워서 팔고. 거꾸로만 가니 돈이 벌립니까? 가는 종목은 사고,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은 팔고, 그래야 돈이 커지는 건데 꼭 반대로 하죠. 그죠? 꼭 반대로. 그러니까 빨리 더 본전 찾으려고 얼른 물타기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 사야 됩니다. 평균 단가 낮췄으니까 조금만 올라와 주면 내가 본전을 찾을 수 있어서 본전 오면 댕강 자릅니다. 그죠? 아직도 저는 떨어지면 더 삽니다. 그러시는 분은 1번. 아닙니다. 저는 올라가는 종목을 사지 떨어지는 종목을 안 삽니다. 그러시는 분은 2번 한번 눌러보시죠. 깨달음을 줘야 되는데. 아직도 본전 찾으려고 떨어지는 종목 더 산다. 그죠? 더 산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산다. 그러신 분은 1번. 예? 나는 이제 거기에 벗어났다.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산다. 그러신 분은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왜? 호흡 전혀 누르지를 않아요? 아, 두 분만 눌러요? 다 전부 우리 유리원들이에요. 우리 유리원들만 제가 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면 그대로 따라 하는데, 그죠? 무료원들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가는 길을 잘못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터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뭔가요? 무슨 종목이더라? 갑자기 종목 일지 좀 까먹었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또 얘기할게요. 이런 거를 보고 그죠? 올라갈 것이라 생각해서 여기서 추천받는단 말이에요. 참 답답하죠. 급등 나갔으니까 또 급등 나갈 거라고 여기서 또 추천받아요. 그래서 들고 와요. 그 한참 깨지고 나면 2년, 3년 동안 깨지고 나면 그때서야 아 이게 아닌데. 못 먹어도 앞에서 먹어야지. 왜 자꾸 뒤를 좋아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죠. 아, 깍두기입니까? 왜 뒤를 그렇게 좋아해? 에? 그건 깍두기나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깍두기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는 뒤를 좋아하지만, 여러분은 떳떳하게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못 먹어도 앞에서 놀아야 돼요. 이미 올라갔다 떨어졌으면 끝난 거예요. 당분간 어려워요. 그런데 수없이 이걸, 이게 상한가 갔으니까 뒤에서 또 상한가 또줄 거라고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들고 와요, 제 방에. 왜 샀습니까?
아, 상 나간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휴. 이미 한바탕 먹고 지 설거지 하는 거잖아요, 이거 설거지. 남들이 다 먹은 거 내가 설거지하게 생겼습니까? 안 돼야 되잖아요. 남들이 먹기 전에 앞에서 사가지고 먹어야 정상이지. 남들이 다 먹고 나온 설거지를 왜 내가 해야 돼요? 이 표현이 맞을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는 건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의 주가가 우상향하고 재무 분석을 통해서 주가라는 게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주가는 그럼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먹고 사는 놈이에요. 그죠? 주가는 뭐를 먹고 산다? 기업의 이익을 먹고 산, 기업의 이익을 먹고 사는 건데, 아, 이걸, 그죠? 수많은 전문가도 다 알아. 근데 막상 추천할 때는 이거 필요 없어. 부실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차트만 이쁘면 그냥 막 사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지. 주가라는 게 기업의 이익을 먹고 사는 놈이잖아요. 평균 회계 이론이라는 게왜 나온 거예요? 기업의 주가 이익이 커지니까 주가는 평균 회계에 따라, 회계에 따라서 알아서 기업의 가치만큼 따라온다. 그게 평균 회계 이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는 분석해 볼 생각은 없고 단기적인 트레이더는 몰라도 부실 종목을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가면 여러분은 장렬하게 전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거든요.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쵸? 차트만을 분석해서 뭐 신가치 투자니. 가치 투자가 좋다는 건 아니까 가치 투자 갖다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허울적인 명칭이지 그게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판단하고 차트를 보고 올바른 매수 타임을 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그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의 재무분석은 한 개도 안 하고 차트만으로 보고 무슨 신가치 투자니 그건 웃기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는 그걸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그죠? 그냥 주가가 싸니까 가치 투자다. 제 방에 와서 전문가님 가치 투자가 저는 주가가 싸면 가치 투자인 줄 알고 그렇게만 배웠습니다. 투자는 가치가 저평가된 종목을 분석해서 고평가까지 보유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방법이지만, 그죠? 맞아요? 방법이지만, 가치가 너무 저평가 시에는 가치의 함정에 걸려들기도 하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100%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합리화시켜가지고, 그죠? 주식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지. 사람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식은 정답이 없어요. 그럼 뭐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기업은 가치가 된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 가치와 그 다음에 수익 가치가 꾸준히 커지는 기업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죠? 그것이 좋은 주식을 꾸준히 들고 갔을 때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은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수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한번 보세요. 뭔 일이 벌어졌는지. 그죠? 아니, 셀트리온을 하나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아니, 이렇게 10년 동안 들고 왔는데 무슨 일이 벌었어요? 그죠? 또 하나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증권사나 전문가는 뭐, 그죠? 뭐,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슨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또는 그죠? 뭐, 적립식 투자를 해서 뭐, 10억 만든다.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종목이든 정리식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인 거예요. 정리식 투자의 갈 길이 뭐냐 하면 주가가 반드시 우상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매수 타이밍에서 다시 끝나는 내가 10년 동안 정리식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5년 동안 정리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소한 여러분이 주봉상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정리시켰을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사는 시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LG전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2008년에 내가 정리식 투자한다고 지금까지 한, 뭐죠? 수년 동안, 10년 동안을 여러분 적립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돈 봅니까? 못 벌잖아요. 증권사는 어떻게 해요? 정시 투자 나가면 돈 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따라서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야 정시도 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팔지 모르니까. 그죠? 핵심이 뭐예요? 종목 선택에서 최소한 여러분 정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 펀더멘털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 되죠. 그죠? 두 번째,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야 여러분이 정시 투자해도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산 종목이 끊임없이 하락을 하거나 또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종목이면 여러분은 정시 투자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까먹기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본인 거예요, 이런 것이. 그걸 모르고 무조건 그렇게 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 10억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면 뭐 100억을 만들어준다. 행복 투자를 만들어준다. 기본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스토리 마케팅에 걸려들어서 당장 뭐 1000%로 갈쪽뭐 추천하니까 오늘 당장 오세요. 아니, 당장 1000%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다 스토리 마케팅에 걸려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게 되고 돈을 잃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올바른 정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준히 은행에 저축하듯이 좋은 주식을 저축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투자 방법을 가야 여러분은 저절로 부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그걸 안 하면 못 이깁니다. 자, 이건 무슨 종목인가요? 셀트리온이죠. 기업가 가치 대비 16배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간다는 말에 몰빵 투자하고, 아파하는 투자자를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죠. 끊임없는 가치를 분석하면서 중장기로 보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본다? 그것이 갈지 안 갈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여러분은 기업 가치를 장기 보유하면서 끊임없이 가치가 좋아지고 있는지, 이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주식을 들고 가야 되죠. 점점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번에 실적도 부진했는데 다음 분기에 또 부진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민을, 그게 뭐냐면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거예요. 바퀴 한 마리가 생기면 두 마리, 세 마리 생기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그 실적이 점점 부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빠져나와야죠. 장기 투자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가치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단기에 고평가났으면 잘라야 되는 것이고, 꾸준히 가치가 고평가되면서 가고 있다면, 그죠?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 그것은 장기 투자하는 게 맞지요. 근데 단기적으로 2, 3년 동안 급격하게 주도주로 가서 고평가됐으면 여러분은 거기서 들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 방에 들고 왔을 때 제가 잘라야 된다. 왜? 38만 원 갔는데 100만 원 간다고요?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가치 대비 이게 38만 원 갔을 때 16배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가면 최소한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기업 가치 대비 16배가 아니라 32배, 아니, 30배 더 나가죠. 60만 원, 40만 원, 이게 80만 원.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니까 최소한도 35배 이상이 가는 겁니다.
아니, 여태까지 여러분이 제가 2000개의 종목을 끊임없이 분석해 보지만 기업의 가치, PBR이 35배 가는 종목?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100만 원 간다 그러면 그걸 믿고 가서 그냥 질러요. 전문가가 100%라 생각하고 질러. 어떻게 35배가 갑니까? 주도주를 가든, 예, 포스코나 현대미포조선이 기껏 해봤자 12배. 최고로 지금 간 거, 지금까지 제가 본것 중에서 최고로 간 거, 한미사이언스가 20배. 한샘이 18배. 셀트리온이 16배. 포스코도 12배 정도뿐이 안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무슨, 예? 35배가 간다는 얘기를, 35배가 뭐 거의 40배인가요? 그걸 얘기를 하면 그걸 믿고 또 가서 100만 원 간다고 몰빵 지르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가 100%라는 생각을 왜 하는 겁니까? 내가 분석하고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검증을 할수 있어야 여러분이 거기에 말려들질 않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갖고 여기다가 뭐 몰빵을 했다는데 100만 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사놓고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떡해요. 50%다 탈락했으니까 1억을 몰빵했으면 50% 5천만 원 지금 깨먹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참 투자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얼마 간다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그것이 그죠? 죽음의 구렁텅이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100만 원 간다. 그걸 맞힐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발에다 흙도 안 묻히고 살 걸. 제가 좀 비난해서 안 됐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다 죽습니다. 그죠? 또 갑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말좀 믿지 마세요. 얼마 간다는 말좀 믿지 말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 코롱티 시즌 난리 났죠 지금. 그죠? 난리 났죠. 이게 다 뭐예요? 세계 최초 뭐 골관절 유전사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 때문에 뭐 이게 뭐 얼마를 갈 거고 뭐 어떻게 될 거고 뭐아 스토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 기술에 대해서 압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비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비중을 안 지킨 사람 또 그런 얘기를 또 전문가들이 수없이 또뭐 스토리를 얘기하면 거기 말려 들어가지고 또 있는 대로 갖다 몰빵하니까 박살 나버린 거지 뭐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여러분이 그런 말을 믿지 말고 정석으로 갈 길만 가세요 정석이 아니면 안 간다 생각을 하는 것이 이기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예? 코스닥 상장도 적격 실증 심사 들어가고 지금 허위 기재 내용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T시즌 상장 실질 좀 들어가면 또 개인들 뭐 소송 벌리고, 아, 소송 벌리면 이게 되나요? 소송 벌리면 이 돈이 나오나요? 이게 색깔이 안 변해가지고 빨간색을 바꾸려고 내가 또 마음대로 하는데 안 되더라고, 저게. 왜 그러는 건지. 그죠? 그래서, 자, 제가 안 바꾸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저도 끊임없이 시도했는데 또 되다가 다시 또 새로 틀면 또안 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좀, 피곤하긴 하죠, 그죠? 자, 코코파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제가 돈만 볼 욕심만 많았다면, 그죠? 그냥 급등 상한가 여러분들이 매일 추천해 그런 것만 가면, 그거 먹다가 토해내는 건더 많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부자 될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했죠. 근데 먹는 것보다 토해내는 게더 많아. 그러니까 못 이긴다는 거예요. 주가 예측한다는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라. 이것도 간다고 여기다 대고 또 1억을 몰빵했대. 자기 전자산을 몰빵하고 뭐 30만 원 간다느니 자신만의 뭐 아는 호재가 있다느니 집 팔아서 살라느니 뭐 이런 말들은 절대로 참고할 만한 조언이 못 된다. 바이오 종목이 기업 가치만으로 보지 못하는 임상, 그다음에 기술술주, 신물질 발견, 호재가 있지만 여러분이 바이오 종목을 살땐 최소한도 기술 수출이라도 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탈이 안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업이 기술 수출 정도 하는 기업. 왜? 연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R&D 비용에 대해서 전에는 자산 처리를 해줬지만 비용 처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있는 거예요. 철저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이것은 신약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만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물질 개발했다가 쫓아다니면서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것이 기업 기술 수출 정도는 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그러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종목이 상장 폐지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최소한도 그저는 안전한 보장장치를 사는 투자다는 요령이 있을기를 바라는 거죠. 템플턴은. 결국은 뭐요? 인보사 사건 터져갖고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 엄청나게 물려서 소송 벌리고 난리잖아요. 우리 유련들 템플턴 이거 사줄까요? 당연히 안 사주죠. 이때 막 한참 못 나갈 때 제가 자 잔 단기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리고 딱 꺾으면 자르세요. 그래서 딱 여기서 장땡봉 나올 때 빨리 잘라라 그래서 한 뭐 몇십 프로를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단기로 먹어보고 싶은 사람 한번 해보세요. 아,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빨리 잘러. 잘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죠? 곤두박질 치고 아주 많이 박살났습니다. 이때 올라 상한가 가기 전에 16%인가 좀 그때쯤 샀을 거예요. 샀다가 여기까지 올라갈 때 잘라 먹으세요. 끝입니다. 예, 계속 간다면 가져가지만 장땜봉 나와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됐나요? 지금 와서 보니까 참 무섭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상승 종목은 더욱 키워라. 장기 투자라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지 손실이 나는 종목에 투자해서 손실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장기 투자는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반드시 빠져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을 매수한 이유가 여러분이 사라졌다면 하늘자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때가 주식을 처분할 기회죠. 기업가치에 비해 고평가가 되었거나 처음 매수한 이유와는 달리 실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악재가 나왔다든지 투자 기업의 전망, 성장 전망이 형편없다든지 기본적인 매수 요인이 근본적으로 변했을 때 여러분은 주식을 파는 거지. 차트가 못든 걸 말해준다고. 이격났다고 자르면 더 가버리는데 어떡하죠? 이격났다고 잘랐더니 더 가버리는데요. 그럼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신규 더 좋은 종목 또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지금 주도주가 가는데 나는 하나도 없다. 그럴 때 나는 풀베팅해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못 가는 종목을 잘라서라도 가는 종목을 사야 여러분이 포트가 교체가 되면서 수익을 복구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를 할 수 있을 때 매도하는 것이지. 또 아까 그죠? 내가 산 이유가 잘못됐을 때 손절하는 거는 맞지만 무조건 사고 나서 10% 손절? 그게 정답일까요? 아 빨리 손절하라니까 떨어졌으니까 빨리 손절해요. 아, 손절 안 하면 왜 손절하라니까 손절 안 하는 거예요? 빨리 죽을 건데 빨리 손절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돈을 다 잃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린 비밀인 거예요. 좋은 종목은 그렇게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10% 이상 떨어지는 종목은 한 종목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 손절가를 정하면 10% 떨어지는 종목은 한 종목도 없어요. 또 3% 손절을 하면 3% 손절하는 종목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더 많이 돈을 볼까요? 그렇게 손절했을 때 돈 더 많이 볼까요? 여러분이 냉정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기업 가치가 고평가를 그렇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요?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꾸준히 읽어보면서 순이익 마진이나 매출 순이익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판별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봅니다. 전문가가 100% 아닙니까? 예? 전문가가 100%니까 지금 사면 떼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몰빵했습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주식 투자는 평생 여러분의 친구 사귀듯 해야 됩니다. 연간 목표율을 만약에 20%를 정했다면 20% 정해서
부자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죠? 보기만 하님도 어서 오시고요. 복리의 위력이라는 것은 최초 투입 금액이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강력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있는 대로 몰빵하고 그건 절대 여러분은 이길 수 없어요. 왜? 단기 조정 들어오면 여러분은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꾸준히 들고 가면 그것이 고수익으로 하는 지름길을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단기 급등한다고 그거 쫓아간다고 여러분이 돈더 많이 벌까요? 우리 유리원 보고 함부로 손절하지 마세요. 좋은 종목은 손절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안 팔고 꾸준히 들고 갔을 때 오늘 또왜 저렇게 올라가냐? 누가? 그죠? 여러분이 좋은 종목은 꾸준히 들고 가야 이기는 겁니다. 빨리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정말 돈을 많이 벌까요? 그렇지 않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녁에 파트론 와이언트 코일 패션을 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떨어졌나요? 그죠? 이것을 한꺼번에 살라고 그러지 말고 분할 매수로 가만히 들고 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여기 올라와서 끝났을까요? 안 끝났죠. 더 가야 되죠. 왜 그럴까요? 왜더갈 수밖에 없을까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폭발하고 앞으로 5A에 대한 규제가 가면서 삼성전자는 더 갤럭시 S10이 더 많이 팔리게 되면 얘는 더 많이 수혜를 보고 더 많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로 서서히 매수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늘 떨어졌다고 끝나는 건가요? 그죠? 기업의 이익이 더 커지면 내일 다음 분기에 또더 올라가겠죠. 이것이 주식이에요. 그다음에 와이엔텍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욕심내서 왕창 사지 말고 분할 매수해라. 분할 매수. 아니 그러면 이거 떨어진다고 무조건 손절해야 되나요? 왜 손절을 하죠? 쓰레기 업체는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이에요. 또 이게 지금 PBR이 1.14뿐이 안 돼요. 그럼 저평가 종목이에요. 그럼 제가 그래서 부지런히 천천히 그죠? 떨어질 때 사지 말고 올라가려고 그럴 때 천천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암이 누가 못 들어오죠. 쓰레기는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처리 비용은 점점 올라가죠. 그럼 얘는 앉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니 기업을 하나 설립하려고 그러면 쓰레기 업체는 허가가 안 나와요, 잘. 왜요? 그거 허가 내려고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동네 오기만 해봐죠. 그냥 그러면 부녀회 뭐 해서 딱 머리 두건 둘러쓰고 님비 현상으로 막 이런 거 들어오면 우리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 나죠, 난리 나. 못 들어옵니다. 우리 동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죠? 먼지 날리고 뭐 한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허가 내기 힘든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 그냥 천천히 모아서, 에이, 자녀한테 물려놔 주겠다. 까짓 거. 잘못돼도 망할 기업 아니다. 자녀한테 물려 소각로까지 있는 기업이니까 슬슬 모아서. 그죠? 우리 자녀한테 그냥 사주면 알아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지. 자, 그럼 한번 가져보자고요. 나 이거 5년 전에 샀거든요. 전문가님. 아, 그랬어요? 그럼 뭐요? 예, 1년, 2년, 3년, 4년, 5년 전에, 예, 2013년에 제가 샀는데요. 그냥 자녀한테 1,000만 원 묻어서 그냥, 아, 2,000만 원까지, 미성년자니까 2,000만 원까지 그냥 사서 묻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아유, 5년 됐는데 지금 짭짤합니다. 얼마 줬는데요? 1,000만 원 그냥, 2,000만 원 아이한테 그냥 물려주려고. 교육자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애 저축이나 해줘야 되겠다. 2천만 원 갖다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대학 등록금이나 해줄까 싶어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2천만 원이 200%에서 4천만 원이 됐어요. 4천만 원 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진짜 교육보험을 왜 들어? 아, 여기다 교육보험을 들면 되잖아요. 아, 지금 말 되나? 아니 교육보험을 왜 들어? 여기다 보험 들지.
아니,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갔고, 그건 뭐 신경 써. 그냥 내비두면 좋은 기업이니까, 그냥, 아유, 저축해놨다 생각하고. 그, 놔두면 지가 알아서 커지는데. 그죠? 지가 돈을 잘 보니까 알아서 커지잖아요. 그냥 놔두고 알았어. 저축해놓지, 뭐. 우리 자녀한테 용돈이나 주지, 뭐. 아, 그럼 그냥 5년 동안 벌써 2천만 원 벌, 가만히 있어. 뭐요? 4천만 원 벌었네? 아니, 2천만 원 갖다 넣어놨더니 4천만 원 벌었어. 아, 은행에다 그걸 왜 갖다 넣어놔? 아니, 2천만 원 갖다 넣어놨더니 4천만 원을 주네? 야, 이런 거를 왜안 해? 무조건 해야죠.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 오늘도 빨리 급한 거 빨리 먹어야지. 잘라 먹어야 돼. 그리고 또 이경났으니까 또 잘라 먹어야 돼. 아, 그래서 진짜 부자 됐대요? 여러분이 좋은 주식은 친구 사귀듯이 꾸준히 모아가야 부자가 되는 거다. 너무 쉬운 얘기지만 너무 쉬운 얘기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내가 원칙을 하나 정했으면 그걸 얼마나 잘 지킬까? 내가 적금을 3년짜리 넣었으면 3년까지 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해약하더라. 내가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을 지킨 사람이 과연 그렇게 쉬울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길은 원칙을 지켜가는 거. 좋은 기회로는 확신이 섰을 때는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이 꾸준히 분석해가면서, 아,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 야, 이 기업 좀더 사야 되겠다. 2천만 원 샀으니 안 되겠네. 더 사야지. 나는 그래서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2천만 원, 아, 그러면 또 증여세가 나오지.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자는 5천만 원까지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5천만 원을 분할 매수해서 꾸준히 담아줬더니, 아, 나중에 200% 가서 5천만 원이 얼마야? 1억을 벌어뒀네? 아이, 그거 얼마나 좋아. 왜 은행 갖다 저축하고, 교육, 적금 붉고, 그죠? 아, 이런데 적금 보면 어디가 텄나?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건안 해. 그죠? 적금 벌써 부자 되라고 그랬더니, 적금 불 생각 안 하고 뭐만 하죠? 빨리 가서 단타해서, 그죠? 짜릿한 거 먹어야 된다고, 급등 상한가 먹다가 아주 돈 잃고, 그죠? 사랑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5년 전에다가, 아유, 어떤 분이 9억을 날렸다고 그러니까, 야, 여기다 9억을 갖다 담아놨으면 그냥 5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남편 몰래 9억을 갖다가 단타 치다가 손절매하다 다 날렸대요. 그럼 내가 9억을 갖다 담아놨으면 무슨 일이야? 분할 매수. 그럼 두 배면 얼마야? 18억을 벌었으니까 지금 27억 됐네. 야, 남편한테 사랑받고, 또 누구한테 사랑받고, 그죠? 완전히 알먹고 꿍 먹고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냥 가서 단타 치고 뭐 하다가 돈다 까먹고 앉아 있어. 에라 모르겠다. 좋은 주식이다. 그냥 가만히 있더니 5년 지났더니 세상에 9억이 18억을 벌었으니.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길이에요. 제발 좀그 저기 무저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쫓아댕기지 마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럼 종목 더 볼게요. 그래서 포트 구성과 교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지금 시장이 워낙 아니고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도주는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가는 종목, 왜못 가는지를 분석해서 부실 종목을 버리고, 그죠? 좋은 종목을 사야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와이엔트,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쓰레기 업체잖아요. 펀더멘털과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진입장벽으로 수익이 커질 가능성이 더 좋으니까, 제가 꾸준히 모아서 모아서 자녀한테 물려주라. 그냥 장대음봉 떨어지면 얼른 가서 싸다고 사요.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량주 장대음봉 사라고 그랬다고 또 그거 또 사요. 그죠? 제발 그러지들 마세요. 배우고 하세요. 배우고. 여러분 죽어요. 장대음봉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더전 비전 좀 봐봐요. 참 조정이 두려워서 다 팔고 도망갑니다. 제가 추천했더니 또 떨어지면 다 팔고 도망가요. 이게 지금 얼마, 어떻게 됐나요?
단기 조정에 손절만 외치면 큰 수익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또 샀습니다. 3% 손절 났습니다. 3% 손절. 또 다음 종목 샀습니다. 4% 났습니다. 또 손절해야 되나요? 또 다음 종목 샀습니다. 또3% 떨어지면 또 손절해야 되나요? 어떤 종목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주가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종목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인 회장이 생각이 납니다. 글씨가 다 틀렸네. 앞으로 30년은 IT 시대가 서서히 줄어들고 빅데이터 시대가 온다. 정부는 1,000억을 들여서 강원도에 서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는 법제정을 통해서 6,400억을 투자해서 한다. 이거 어떻게 됐나요, 지금? 뭔 일이 벌었어요? 잘 들고 가시죠. 도전 비지온. 뭔 일이 벌었어요? 다 도망갔죠. 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아무 일도 없어요. 뭐 집가가 떨어지고 여기서 추천했던 건데요. 떨어지고 뭐하고 난리 쳐도 391%가 났네. 뭔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시장이 뭐 폭락했네, 뭐였네, 뭐. 그죠? 나는 그냥 장기 보유한 사람은 지금 390%니까 가만히 있어봐. 여기 500만 원만, 1000만 원만 남았으면 얼마야? 1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을 벌어졌네.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난 아무것도 안 해. 아, 은행에다 왜 저축을 해? 무조건 이런 데 저축해야지. 떼돈 보는데. 가는 놈을 안 간다고 미리 다 잘라버렸으니까 없지요. 그죠? 없습니다. 아이고, 전문가님, 골치 아픕니다. 그죠? 자, 윈스, 상승하는 종목은 더욱 키워라. 어디까지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기업이 이익이 커지면, 최소한, 여러분이 정배열의 극단까지만이라도 보유하라. 제가 신신당부하죠. 이 글자가 많이 틀렸네. 어제 급하게 만드니까 그냥. 정배열의 극단까지만이라도 보유해라. 제발 정배열까지만 해도 먹어라 그래도. 그놈의 역배열 사람이 돈 번다고 또, 전문가들이 그냥 유튜브에서 온통 역별 사서 돈을 많이 번다고 역별 역별 그러니까 또 역별 들어갔다가 더 땅굴로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아 아닌데 템플턴 전문가가 정배열만 먹으랬는데 아 정배열로 가잖아요 정배열 그냥 꺾을 때까지 가면 되지 왜 그걸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너무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요 그죠 그러면 정배열 가냐? 안 팔어. 정배열 가냐? 정배열만 먹을래. 그죠? 정배열 가잖아요. 오늘 떨어졌다고 끝난 건가요? 정배열 가잖아요. 그죠? 이 정배열 또 모르신 분도 있었으니까. 예. 정배열 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 역별 날 때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냥 오늘 조정하고 내일 올라가고 거기에 그냥 주가가 그냥 아우성 아니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고 떨어지다 이게 주가는 원래 그러는 거야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임서가는 거예요 당장 장대 음봉만 나오면 아우성이 나요 죽을 것 같죠 죽긴 뭘 죽어요 또 올라가지 왜 정배열을 만들었겠냐고요 종목이 정배열을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배열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배열 나가면서 사가지고 정배열 꺾을 때까지 가요. 그럼 여러분은 돈 벌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자고요. 예? 그럼 이기는 길로 가라. 제발 지는 길을 가지 말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아파하지 말자. 자, 여기까지 또 나갔으니까 시장이